안녕하세요. 팔레옹 고문영의 판잔TV의 강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15일자 팔레옹구 행정 고용보험과 확인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도 6323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 취소 선고고요. 원고는 이제 별정직 임기직 공무원이고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공단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계약돼서 이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고용보험법상 별정직 임기직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무가입이 대상자가 아니죠. 별정직 임기직인 경우에는 이 시행령에는 소속기관은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의사가 있으면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속기관 장이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알려야 됩니다. 행정법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법의 해석이 있죠. 문제는 이 사건은 원고는 2013년 10월 20일 날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되면서 2013년 12월 10일 날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이제 27년에 재임용이 됐어요. 그런데 원고가 2016년 6월경에 처음으로 내가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몰랐어, 이 사람은. 왜냐면 이제 자기도 몰랐고 제주도도 처음에는 시간제 공무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몰랐죠. 그래서 2010년 6월경에 가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공단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법에 임용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 그때 지났어. 따라서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승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제 그 가입 의사 확인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아니 나는 억울하다. 몰라서 안 했고 이제 했는데 왜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안 해주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렇게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용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소속 기관장이 임용 의사 확인을 안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건이죠.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소속 기관의 장이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서 대상 공무원이 귀책 사유 없이 3개월을 경과하여 스스로 신청할 기회가 박탈될 경우에는 단서 규정에 보면 직접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6년 6월에 그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거니까 가입 신청 받아줘라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 사건은 소속 기관들의 확인 의무가 있었어요. 확인 의무가 있었고 확인 의무를 이행을 안 한 게 문제가 됐죠. 확인 의무가 있었고 신청 기한을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규칙 사유 없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걸 해석으로 구제를 해준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그러면 유사한 규정도 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확인을 안 했다면 안 날로부터 기간 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시면 유사한 사건에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딱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